안녕하십니까.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. 지금부터 팀월드 드래프팅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2D 환경 세팅부터 플로트, 또 라인 타입 선택하는 거, 조립도 만드는 거, 홀 테이블 생성하는 거, 텍스트 기능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, 자,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풀3D로 만들어 놓은 모델링에 대한 도면화 작업을 하실 때좀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에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. 자, 맨 앞에 보시면은 2D 환경 세팅이라고 있어요. 드래프팅 세팅이 있는데, 여러분들 뭐 아이디어스 코리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여러분들 오토캐드 사용하실 때 환경 맞춰 놓으시고 작업하시죠. 어떤 라인 타입이라든지 스케일 같은 그런 걸 정의를 해 주시는데, 유지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. 보시면은 저희가 몇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놨는데, 보통 아이디어스 코리아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. 아이디어스 코리아는 오토캐드 환경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고, 나머지 것들은 스케일 적용이 돼 있어요. A0에 1.2배를 사용하겠다, 1.3배 사용하겠다, 1.4배. 근데 이러한 스케일 적용이 돼 있는 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작업을 안 하시겠죠. 이렇게 선택해놓고 작업을 안 하시고, 경우에 따라서만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아이디어스 코리아로 맞춰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될 거고요. OK를 하게 되면은, 자, 이제 환경 자체가 아이디어스 코리아 환경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. 자, 아이디어스 코리아는 어디 있냐면은, 요거에 대한 데이터는, 자, 우리 팀월드 설치되어 있는 거 안에 보시면은 NX4 안에, C3 몰드 안에 각각의 업체별 타입이 있잖아요. 그 안에 저는 C 언더바 제너럴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얘를 열어볼게요. 그러면 베이스 파트라는 게 있어요. 베이스 파트 안에 드래프팅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은 요 PRT가 요렇게 존재를 해요. 이게 지금 현재 2D 환경 세팅에 있는 그 PRT들이에요. 그래서 나 어떤 아이디어스 코리아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, 어떤 PRT를 선택을 했는데, 요거에 대한 부분적인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은 이 PRT를 열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플로트 출력하는 게 있어요. 유지 특징이 크게 만들어 놓은 객체를 작게 출력을 할 경우에는 음성 같은 경우는 실선으로 나와요.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, 그래서 어떻게 맞출 것인지, 음선은 음선대로, 이점세선은 이점세선으로 그 라인 타입에 맞게끔 출력을 할수 있고요.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거예요. 자동으로 놓고 하시면 될 거고요. 여기까지 해서 드래프팅 하실 때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는 환경 세팅이라든지 플로트, 어떤 라인 타입에 대한 세팅에 대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